안녕 크롬, 반가워요. 제가 오늘은 곰치 장아찌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고고 재료 소개할게요. 곰치, 식초, 매실액기스, 간장, 설탕, 물 이렇게 필요합니다. 간장은 몽고 간장이에요. 몽고 진간장. 냄비에 간장이랑 매실액기스, 식초 넣고 끓일게요. 간장 200ml, 식초 100ml, 매실액기스 200ml, 물 300ml 넣을 거예요. 설탕은 한 국젓 정도 넣어주세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뜨거운 물을 바로 부을 거예요. 뜨거운 간장은 그러면 곰치가 너무 부들부들해져요. 숨 죽으면 양이 얼마 안 돼요. 간장 부어놓으면 푹 부어서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해놨다가 간장 끓으면 부어줄게요. 이렇게 뜨거운 거 바로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국물이 잠기게 국자로 좀 눌러주세요. 이틀 후에 다시 한번 간장 끓여 부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3일 정도 놔뒀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틀 후에도 뜨거운 채로 붓는 거야? 아니, 이틀 후에 끓여서 식혀서 부으시면 돼요. 이틀 후에는. 이틀 후에 봐요. 여러분, 이틀 지났어요. 곰치 간장 한번 끓여서 식혀 부어 줄게요. 이렇게 잘 익었지? 자, 간장을 쭉 따라서 끓여주세요. 끓으면 나는 식혀줄게요. 식혀서 굽기만 하면 돼요. 이대로 먹어도 돼? 응. 먹어도 되는데 간장에 수분을 좀 날려줘야 돼. 그래야지 하얗게 안 끼고. 지금 먹어도 돼. 한번 먹어봐. 맛있게 잘 돼. 맛있어. 치의 향이 나면서 꼭 향이 좀 두릅 향 나지 않냐? 약간 향긋한 뭔가가 있어. 이틀 동안 별일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잘 지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깻잎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담으면, 이렇게 해서 담으면 맛있어요. 양념 비율은 똑같아요. 명이나물이나 곰치나 이런 거. 깻잎도 이렇게 해서 담아서 드셔보세요. 깻잎 하는 거는 안 보여드려도 되죠? 똑같으니까. 얼핏 보면 깻잎이야, 이것도? 깻잎도 이렇게 그냥 간장을 식혀서 부으면 뻣뻣해요. 근데 뜨거운 걸 바로 처음에 부어주면 부들부들해져요. 뻣뻣하죠? 자, 여러분 지금 간장이 끓고 있죠? 이제 불을 끄고 간장 다 식힌 거 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곰치 장아찌가 완성이 됐거든요. 빨리 소비가 되면은 이렇게 한 번만 끓여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 빨리 다 소비를 못 시키고 좀 오래 걸리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끓여 부으시면 내년 여태까지도 두고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해서 드시고 또 해서 드시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 크롬, 빠이빠이.